등산과는 일반 등산과는 다른 도전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압력에 비해 배우기도 쉽고 짧은 암릉에도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장비로는 암벽화와 초크백, 간편한 트레이닝복 등의 기본 복장과 실제 암벽을 오르는데 사용되는 안전벨트와 카라비너, 하강기와 로프 등 다양한 암벽 등반 장비가 필요하다. 자연암벽을 타고 오르는 암릉 타기는 도전과 스릴을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초보자들은 겁을 내서 몸을 바위에 바싹 붙인 채 올라가는데 이러면 발바닥과 바위의 각도가 죽어 더 잘 미끄러지게 된다. 바위와 내 몸의 마찰력을 높이려면 몸이 뒤로 넘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각도를 살려야 한다. 또 바위와 몸 사이를 띄워줘야 시야를 확보해 손잡이 등 위치 확인에 유용하다. 먼저 다리는 11자로 반듯하게 무릎을 세워서 체중을 실어 옮겨야 한다. 바위턱을 잡을 때는 손가락을 벌리지 말고 붙이는 것이 유용이다. 손가락을 붙잡으면 지지력을 얻어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익숙해지도록 연습한다. 또 상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릉 타기는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한다. 새로운 몸과 성취욕을 자극하는 등반 기술인 암릉 타기는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동작을 해야 하고 때로는 섬세하면서도 지속성 있는 기술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힘만으론 잘할 수 없고 신체가 가진 다양한 조건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뛰어난 조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암릉 타기는 전신을 모두 이용하는 등산법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도시 생활에서 많이 쓰지 않는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돼 전신 운동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 앞서 말한 정신력 강화 외에도 완력과 유연성, 균형감각, 지구력, 순발력 등을 골고루 발달시켜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타 스포츠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며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극기 운동으로 실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자기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운동하므로 무리하게 도전하지 않아도 되며 안전장치가 확실하므로 사고의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암벽 등반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앞으로 암릉 타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위험은 등산이 갖고 있는 매력이자 고유한 속성으로서 특히 극한의 스릴을 즐기기에 최고의 등산 스포츠인 암벽 등반은 현대에 와서 급격히 발달했으며 도전과 성취욕을 자극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극한의 매력을 발견하게 해준다. 처음엔 누구나 당황하고 추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겁을 내지만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감으로 오르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면 자신도 모르게 고도와 공포감을 적응하고 즐기게 된다. 이러한 현대 암벽 등반 기술은 더욱 안전하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인공 암벽 등반으로 발전하게 된다. 암벽 등반의 요소 중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인 스포츠 클라이밍은 짧지만 매우 어려운 난이도를 지는 코스에서 행해지는 등반 형태로 젊음의 도전과 열정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등산 스포츠다. 장비로는 암벽화와 초크백, 간편한 트레이닝복 등의 기본 복장과 실제 암벽을 오르는 데 사용되는 안전벨트와 카라비너, 하강기와 로프 등 다양한 암벽 등반 장비가 필요하다. 인공 또는 자연암벽에 만들어진 스포츠 클라이밍 루트는
대부분 수직에 가깝거나 90도를 넘는 오버행을 이루고 있지만 바로 이러한 극한의 도전과 스릴을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스포츠 클라이밍의 최대 장점이다. 스포츠 클라이밍의 이러한 안전위주의 등반 시스템은 도전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순수한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새로운 등산 문화의 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폭넓은 기술과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두뇌의 빠른 사고력과 치밀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등산을 요통예방과 치료에 적절한 운동요법으로 추천했다. 허리와 관절의 이상을 경험하는 40대 이후 중년층에겐 등산만큼 좋은 운동이 없는데 등산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뼈를 고정시켜주기 때문이다. 또한 혈액순환과 심폐기능을 회생시켜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무리하면 좋지 않다. 특히 요통이나 관절염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까운 동네 산을 매일 1시간가량 오르는 것이 좋다. 특히 노인들은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가해져 삐끗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것이 좋다. 등산은 인생이다. 영국의 유명한 등산가 조지 윈치는 등산은 삶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변화무쌍한 자연에 도전하는 등산. 이 등산을 즐기면서 건강을 지켜가십시다.